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헤드페이스와 공과의 잘 놔져 있는 옆에서의 정렬이 이렇게 헤드가 앞으로 내밀리면서 이 힐에 맞는 거거든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45도로 가겠죠. 우리가 생크가 왜 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볼 텐데요.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스윙에 관련된 이슈인데요.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내가 스윙을 교정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생크가 자주 나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너는 진짜 생크가 안 나다가 정말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한번 났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거 때문에 생크가 납니다. 일단 스윙적인 요소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올라간 길에 비해서 내려올 때 체가 많이 처질 경우에 생크가 발생합니다. 보시다시피 이 골프채는요,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? 기울어진 대각선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. 기울기를, 요 뒤쪽의 각도인 라이간을 계속 유지하고 그대로 체를 빼주면서 올라가게 되면은요, 회전까지 해주면 처음에 했던 이 어드레스 때의 각도와 계속해서 샤프트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잘못할 경우에는 나는 두고 골프채만 회전을 하면서 골프채가 이렇게 내 엉덩이 뒤로 돌아가서 많이 눕는 걸 잘못된 백스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.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내 몸이랑 골프채 핸들, 그립이랑 헤드랑 이렇게 몸, 그립, 헤드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잖아요. 얘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돌아야 굉장히 골프채가 나를 중심으로 잘 회전하면서 쫀쫀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. 이 골프채가 누워있는 각도를 내 몸이랑 순서를 맞춰서 그대로 일자로 보내줬다가 손은 내 몸에 가깝지만 헤드는 계속해서 약간 멀고요. 여기서 백스윙을 계속하면 이렇게 체가 약간 더 조여져서 세워있는 느낌이 비교적 듭니다. 이건 아니고요. 내 몸 앞에 골프채, 내려올 때도 골프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확하게 공을 컨택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올라갈 때부터 내가 백스윙을 나를 중심으로 너무 원을 그려서 체가 처진 채로 올라갔다가 치게 되면 무조건 저렇게 생크가 납니다. 그러면 원인은 두 가지예요. 올라갈 때 처졌거나 아니면 다운스윙을 할 때 처졌거나. 그러면 올라갈 때 처진다는 건 나를 중심으로 내 몸통은 회전하지 않고 골프 체만 회전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거를 아 백스윙 때 이미 처져서 다운스윙을 할 때 헤드가 돌아오기 어려워서 목으로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운스윙 때 체가 처지는 경우에는 백스윙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운스윙을 할 때 아 올라간 길보다 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하면서 지나치게 팔을 몸에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이렇게 너무 체가 누우면서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열리다 못해 체가 오지 못해서 힐에 공이 맞으면 저렇게 생크나 완전 큰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스윙적인 원인, 체가 지나치게 처져서 들어오는 거였는데요. 두 번째는요, 너무 빠른 힙턴입니다. 사실 아 내가 정말 공이 안 맞아서 반스윙만 해야겠다 하면은 골프 못 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. 다리를 정확하게 고정을 해놓고 반스윙을 하면 보통 공이 정말 잘 맞습니다. 몸통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셋업 상태에서 골프채도 내 몸 앞에 있죠. 몸 앞에 채를 유지하면서 몸 앞에 채, 몸 앞에 채, 몸 앞에 채 하면은 공이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하프스윙만 했을 때 잘 맞았는데 내가 풀스윙을 할 때는 공이 안 맞는다? 그렇다는 것은요, 몸이랑 채랑 같이 갔다가도 탑에서 힙턴만 너무 빨리 가버리면 내 몸 대비 클럽은 지나치게 뒤에 남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요, 내가 백스윙 잘 갔다가 뒤에 남아버리면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가 발생하면서 미스샷이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아 내가 두 번째 스윙적 요소로 생크를 유발할 수 있는 건 지나치게 빠른 힙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아 안 그래도 나는 힙턴은 잘하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 스윙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좀 이렇게 발이 빨리 떨어지면서 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
왼쪽 무릎을 임팩트 이후까지 조금 더 버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 A자로 하체가 조금 더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은 이 빠른 힙턴 타이밍에서 최소한의 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왼쪽 무릎을 잡아주시면 조금 힙이 빨라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무릎으로 벽은 잡으면서 위에서 골반은 회전돼서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데 스윙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생크가 절대 안 나는데 아 이게 좀 중요한 순간에 왠지 생크 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생크가 난다 하시는 분들 100이면 102 이유 때문에 생크가 납니다. 바로 너무 빠른 리듬입니다. 우리 리듬이라는 건 올라갈 때의 박자와 내려올 때의 박자의 그 시간 길이의 대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일정한 리듬으로 공을 치는 게 좋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마다 좋은 리듬은 다 다릅니다. 하지만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볼을 치자고 얘기를 하죠. 왜냐하면 이게 가장 모두에게 통상적으로 좋은 리듬이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 리듬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가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생크가 날 때에는 보통 어떤 리듬이 나오냐면요 너무 천천히 들었다가 갑자기 빨리 치려고 할 때 그런 리듬이 나와요. 올라가는 박자에 비해 너무 다운스윙이 빨라지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방금 제 액션처럼 몸의 체중이 앞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끝에 있는 클럽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엎어치고 덮어치고 깎아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앞쪽으로 쏟아지는 원인들 중에서는 급한 다운스윙 스타트 혹은 조금 너무 빠른 다운스윙 리듬이 아주 큰 원인이거든요. 그런데 이 궤도가 좋지 않으신 분들 혹은 나를 중심으로 백스윙 때 원을 크게 그리느라 체가 좀 처지거나 혹은 내가 여기에서 손목을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 스타트가 확 빨라지기만 하면 요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교적 미스가 크게 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가장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불안하거나 조금 더 중요한 샷을 하실 때에는요 혹은 전 샷에 생크가 나서 이번 샷도 생크가 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샷을 또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듬을 두 박자로 빨리 한번 심플하게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제가 아까 채 처지지 말자고 얘기를 했지만 필드에서 채 처지지 않는 걸 연습할 수 있을까요?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.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고요. 필드에서도 해도 되는 건 두 번째 왼쪽 무릎을 버티고 치는 거예요. 왼쪽 무릎을 버티고 치면서 지금처럼 하나 둘 지금처럼 하나 둘 뭐가 하나예요? 올라가는 거 하나 임팩트 둘 이렇게 리듬을 해주시면은요 여러분이 생크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바로 절대로 생크가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쳐보고 마무리할 건데요. 체가 처지지 않게 이 누워있는 각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스윙할 수 있게 요 이미지 하나 해주시고요. 두 번째였던 임팩트 할 때 왼쪽 무릎 버티고 돌아주기. 마지막으로 리듬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렇게 가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컨택할 수 있으니까요. 생크 난다고 너무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. 자신감 있게 샷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해프로였습니다. 안녕.